안녕하세요. 송호 육매장입니다. 여기는 작년에 쪽파를 심고 일부 조금 뽑아서 김장배추를 담고 요거는 종자로 하려고 남겨놨습니다. 올해는 날씨가 무척 추워가지고 지금 쪽파가 죽은 것 마냥 가을에 잘 됐던 이파리가 다 누렇게 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까이 보면은 줄기는 아주 굵게 지금 잘 살아가지고 이제 따뜻한 봄을 기다리면서 이제 머지않아 이 쪽파들이 이제 새순이 올라올 겁니다. 제가 잠깐 지금 저녁 때 와가지고 이 쪽파 사이에 독사풀하고 몇 가지 냉이 같은 걸 좀 뽑아서 옆에다 좀 이렇게 내놨습니다. 이제 날씨가 따뜻하면 이제 풀도 잘 자랄 테지만 이제 농작물도 마늘싹이나 이런 대파, 쪽파, 양파들이 이제 새싹이 돋아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한지역 마늘도 보니까 조금씩 이제 내밀더라고요. 날씨가 이제 앞으로는 큰 추위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영하 뭐 한 20도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테니까 이제 농작물들이 이제 따뜻한 날이 이제 앞으로는 계속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런 작물들이 이제 파릇파릇하게 이제 속 꼬갱이가 이제 나오겠습니다. 이 쪽파도 지금 보면은 위에는 다 떡잎이 돼서 죽은 것 같지만 속에는 속꼬갱이가 지금 조그맣게 이렇게 내밀고 있습니다. 이 쪽파는 작년 8월 말에서 9월 한 중순경에 심은 건데 일찍 심으면 거름기가 부족할 때는 떡잎이 많이 되니까 이제 보통 한 9월 10일에서 15일경에 심는데 그때 심을 때 여러 개씩 심지 말고 큰 거는 한 개, 작은 거는 두 개씩 심은 것이 이렇게 지금 퍼져가지고 지금 많이 퍼진 거는 골파 한 개가 10개, 12개까지도 가지를 쳤습니다. 이 쪽파는 보이게 심으면 떡잎만 많이 되고 또 가늘어가지고 까기도 나쁘고 상품 가치도 없기 때문에 이제 올해부터는 쪽파 심으실 때 꼭 반드시 무비닐이나 비닐 멀칭을 하고 심으시고 너무 일찍 심으시지 말고 9월 한 중순경에 심으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쪽파는 항상 석회 성분이 필요하니까 석회 좀 내시고 그냥 심으시면 가뭄도 타고 또 매야 되니까 가능하면은 무비닐이나 아니면 검정 비닐을 까시고 구멍을 뚫고서 그 구멍에다 넣어주게 되면 가뭄도 덜 타고 또 이 쪽파가 잘 크게 됩니다. 저희는 해마다 무비닐에다가 이렇게 쪽파를 한두 개씩 심는데 아주 작년에 잘 됐고 이제 올 봄에도 요 씨가 잘 돼가지고 이제 5월 말쯤에서 이 쪽파 씨를 이제 수확하게 되면 요것을 잘 뽑아서 엮어 달았다가 또 이제 9월 초중순경에 심으면 되겠습니다. 요쪽에는 그 쪽파 그 청과시장에서 팔다가 남아가지고 아주 시원찮은 건데 그냥 싸게 구입해서 여기다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이것도 이제 봄에 씨가 되려는지 한번 지금 아직까지는 이렇게 살아 있으니까 이제 봄에 이게 이제 뿌리는 아직 이제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봄에 새싹이 잘 올라오면서 씨가 되려는지 한번 여러분께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쪽파가 실한 것은 쪽파 씨도 굉장히 굵어가지고 또 굵은 거를 심어야 쪽파도 또 대가 굵게 올라오기 때문에 상품성 있는 쪽파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봄에 이제 조금 더 있다가 비료나 고랑에 조금 뿌려주면 그 비료 성분을 빨아먹고 이 쪽파가 훨씬 왕성하게 잘 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3월 달에는 살균제 있으면 살균제 한 번을 주면은 노균 흑성병을 좀 막아주면은 쪽파 씨 알맹이가 더 실하게 잘 생기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